제가 요 근래에 지금 턱관절에 대해서 영상을 몇번 많이 올렸는데, 우리 환자분들 가끔씩 교정 중에 턱관절이 탈이 났다고, 또는 교정 때문에 턱관절이 많이 문제 생겼다고, 이렇게 그 불평이나 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환자분 지금 큐압 상태 한번 볼게요. 지금 큐압을 보면요, 당연히 치료 중간이기 때문에 수술 교정 환자들은 술렁술렁 이렇게 빠져요. 아, 이, 아, 이, 예, 여기가 이제 부딪히죠. 아, 이. 사실 지금 좀 힘든 과정이 한두 개 치아 빼고는 이렇게 지금 다 떠고 있거든요. 아, 제가 요거는 일부러 이 큐압이 안 되게끔 하라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치료 때문에 할수 없이 우리 환자분은 어금니 큐압을 제가 조금 띄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거. 술렁술렁 다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 실제 우리 환자분을 보면은, 아, 여기는 아예 다 잊진 않네요. 조금 조정을 해주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게 잘안 씹혀요. 근데 뭐 먹고 사나, 요새? 어? 그래도 씹히나? 이쪽으로. 요거는 좀 조정해야 되겠네. 우리 환자분은 주걱턱이 심했기 때문에 치아가 거꾸로 물리는 부정교합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약 수술할 때 치아 교정을 하지 않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가면 받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은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래쪽 치아가 수술하기 전에는 대부분 우리 환자분들이 요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좀돼 있기 때문에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래 턱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아래쪽 치아를 밖으로 이렇게 많이 뻗어들어요. 수술할 때 얘를 이만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아래 턱을 좀 훨씬 많이 넣게 되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안모가 많이 좋아지겠죠. 치아를 제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교합이 잘 맞는 상황으로 교합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안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 과정에 우리 환자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턱관절이 실제 약하신 분들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중간에 턱관절이 올 수도 있고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치료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환자분이 나는 이런 과정 중에 턱관절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교정 중에는 이런 교합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닿이는 치아, 안 닿이는 치아들이 중간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교정 치료의 특성이에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교정 치료라는 거는 산 넘고 바다 건너고 뭐강 건너고 이렇게 건 중간 과정 자체가 교합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정상적인 턱관절이 튼튼한 사람은 문제 안 생깁니다. 가끔씩 턱관절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 뭐, 내 교정 중에 턱관절 나빠졌어. 교정을 해서 내 턱관절 다 망가졌어.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교정 중에는 교합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교정 자체가 치아를 움직이는 건데, 치아가 움직이면 교합 변화는 필연적이거든요. 이렇게 턱관절이 불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교합 조정도 한다든지, 빨리 이 상황을 교합이 잘 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한다든지, 또는 안 그러면 턱관절이 불편하면 턱관절 치료를 한다든지,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힘든 상황을 환자분들이 빨리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는 의사의 의무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중간에 뭐 턱관절이 오시더라도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좀 받으시고, 조금 유동식, 예, 부드러운 음식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